저는 지난 한 주 수원을 또 거쳐서 여러 군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집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결같은 공통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늘 충성했으며 늘 기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는 항상 속을 썩히고 경영하는 사업은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직장에서는 제가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기만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화가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쩌면 포장은 되어 있어도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포장을 제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투성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또 사업을 경영하신 분은 사업에 대한 어려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재해 있는 이런 문제 앞에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믿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과연 왜 이렇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명쾌하게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막은 하나의 건축 개념이 아닙니다. 늘 옮겨다니면서 지어야 합니다. 조립식입니다. 마치 텐트와 같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것, 그리고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다가 성막을 또 치게 되고 또 옮기게 되면 다시 거두어서 그것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열이 지금도 중동 저 지역은 사막은 가장 뜨거운 지열은 60도까지 달아오릅니다. 이런 사람의 발바닥을 데일 만큼 디디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열사의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그들은 성막을 지어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과정에서 민수기 7장 3절에 수레 6과 소 12마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막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게로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핫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집, 오늘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수레 6과 소 12마리를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민수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로선 사람들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마기를 하는 게로선 사람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7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수레 네 개와 소 여덟 마리를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레에다가 그들이 늘 옮겨 다닐 때마다 그게 싫어서 소들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게로손이나 무라리나 고앗은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성막의 일꾼들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고앗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들은 모든 것을 얻게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레에 실어만 놓으면 소가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무거운 것을 사람이 혼자 버티기도 힘든 이 사막에 발이 푹 빠집니다. 모래바닥에 발이 빠지면서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자리에 메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게로손과 무라리와 고하시라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성막 안에 일은 하지만 맡겨진 일이 다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소 네 마리에 수레 두 개를 주었던 이 게로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그리고 거기에 쓰는 모든 단사면의 모든 떨의 문장과 휘장 그리고 거기서 쓰는 모든 줄들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볍습니다. 성막 장막에 덮개가 있습니다. 짐승 가죽 덮개 아니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의 문장이 있습니다. 단사면 떨의 문장, 휘장, 전부 천 조각 아니면 가죽 덮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아매는 줄들을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수레 두 개 싣고 소 네 마리가 옮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수레에 얹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옮기는 것은 소들이 옮기는데 다시 도착하면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사람은 맨몸으로 갑니다. 동시에 무라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6절에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36절은 이렇게 성경은 이 무라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직분에 대해서 그들이 맡은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성막 널판과 그리고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받침과 그것을 잡아매는 줄이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레 네 개를 주었습니다.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깨에 매라고 하는 이 고아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민수기 3장 27절에서 31절은 고아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 사람들이 해야 할 직임은 이것이니 첫 번째는 정고개를 메고 상을 메고 그리고 또 하시면 말씀이 등대를 메고 단대를 맬 것이며 그리고 성소에 봉사하는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것들을 메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고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정고개는 바로 열왕기상 8장 9절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왔던 것이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궤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국의 법궤 그리고 언약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정국의 법궤 언약궤로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궤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언약입니다.
말씀이 또 법입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 사람이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네 명이 메야 합니다. 이것은 조각목이라는 개역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란 나무로 짠 것인데 여기다 금을 가지고 안팎으로 입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금덩어리입니다.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쇳덩어리, 이 금속 이것을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무거운 것을 한교성 그들은 어깨에 메고 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상을 말합니다. 이 상이 어떤 것이냐면 떡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떡상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조각목이란 나무를 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금을 가지고 안팎으로 쌌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금덩어리입니다. 이건 역시 메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 등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어떤 것이냐면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완전히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일곱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메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단들이 나옵니다. 이 단들이 어떤 것이냐면 번제단과 분향단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 역시 나무를 가지고 짜서 거대한 하나님의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잔인데 여기다 놋을 가지고 안팎으로 쌌습니다. 완전히 쇳덩어리 중에 쇳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메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역시 조각목이란 나무로 짜서 여기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전부 금속입니다. 쇠붙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한 가지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소에 봉사하는 모든 기구를 너희들이 책임지고 메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다가 접목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직분은 받았는데 너무 쉽게 땅 짓고 헤엄치기 하듯이 그냥 한 해 동안 지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교회 안에서 마치 오늘 성막일을 하던 게로손, 무라리, 고핫 사람들 같이 똑같은 오늘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잔뜩 졌습니다. 한두 개 짐이 아닙니다. 직분의 짐을 져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혼자만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얘기만 이 가혹한 짐을 지우십니까? 다른 분들은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입니다. 그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내게 무거운 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이라는 아버지라는 무거운 짐이 천근 만근 내리 누릅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이 가장이라는 아버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직장생활 한번 나가야 합니다. 사업은 불철주야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업에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 어머니라는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밤낮없이 주님 앞에 주를 부르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나만이 지고 있는 과사손들처럼 과사람들처럼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은 평생 지고 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은 예수 안에서 똑같은 믿음을 생활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편히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평생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무거운 질병의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한 짐을 내게 지우십니까? 다른 자녀들을 보게 되면 다른 집안 자녀들은 나같이 열심히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그 가정의 자녀들은 성장만 잘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 자녀가
이렇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고아스의 심정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수레를 통해서 소가 똑같은 성물을 옮길 때에 부럽기만 합니다. 고아스의 메고 가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앞에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앞에 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앞에 갑니다. 우리 현실 보니까 가정이 전부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허적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이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그래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 과연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내가 끝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독백 아닌 독백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통곡의 소리를 하늘 향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추적을 합니다. 오늘 게로손이라는 사람들, 무라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도 주시고 수레도 주셔서 편히 편히 그들은 관례를 갖지만 오늘 고아시라는 사람은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만 어깨에 메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주고 가는 고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추적을 하면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고아시라는 사람에게서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갔던 이 고아시라는 사람 통해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아므람이라는 첫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므람을 통해서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므람, 이 고앗 자손 가운데 고앗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누구냐면 광야 40년의 최후의 민족의 대지도자가 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론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 직접 세운 최고의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 자손에게 내가 축복을 하려고 모세 같은 자손이 아론 같은 자손이 너 가문에서 태어날 거야. 무겁다고 말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장차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아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에 갔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의 그 수고는, 그 믿음의 수고는, 그 충성한 마음은 내 가정 내 자리에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 무거운 짐이지만 아버지 자리 지켜나가고 어머니 자리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 천근만근 내려누르는 과산들이 메고 가는 어깨 무거운 짐같이 쇳덩어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아니면 그 가정 지킬 수가 없잖니. 남편의 자리 지켜라. 근데 너에게만 준 특권이다. 너 아내의 자리 지켜.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너 직분의 자리에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오늘 모세와 아론을 주시는 이 자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려하십니다. 생명의 멸관 누가 받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받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삼 받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이 오는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비가 올수록 땅은 굳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하고 더 간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고난당하는 불시험당하는 사람에게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핫은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던 그는 40년 광야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자손대에 와서 손자대에 이 축복받았던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들은 이 아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고핫의 시대 다시 말해서 민수기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내려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의 가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사가랴 이 사가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켜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의 반열 사가랴 세례요한은 아버지 그 족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누구냐면 성경을 구약으로 추적을 하면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가문에서 아비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론의 후손이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의 후손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의 후손이 세례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1500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은 명문 가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됩니까? 고핫이라는 그 조상 때문에 그 무거운 성막에서 짐이란 짐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고 이 가정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바로 고핫의 가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동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에 관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에 관한 책은 특별히 행위에 관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부 그 기록이 다 거기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할까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은 이 땅에서 예를 들면 비디오는 사람이 만든 이 비디오는 과학은 무엇을 잡아냅니까? 두 가지를 잡아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잡습니다. 하늘나라 비디오는 하나님이 거기는 사람의 생각까지 다 잡아냅니다.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충성된 그들에게 각자의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이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사실 꼭 제가 여러분 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기억하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큰 비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살피시사 충성된 자와 함께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저기 힘들고 어려우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충성된 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끝까지 직분이 힘들고 어려우다 지키는 사람, 충성된 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고핫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